안녕하세요. 순선TV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가오리. 가오리? 예. 네, 가오리 찜하는 거죠? 예, 쪄 먹을 거 있죠? 네, 가오리 쪄 먹을 겁니다. 예, 요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오리를 찜기에 넣었습니다. 한 마리 넣고. 네. 한 마리. 두 마리 가지면 체중이 안 되니까. 붙을까봐? 예. 있는데, 등. 등 부분, 배 부분입니다. 가오리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양념 발라야 돼, 나중에. 쪄가지고. 쪄갖고 양념 발라서. 그렇지. 그래 뭐야. 네. 조금 닦고. 이제 불 켜고 쪄줄 겁니다. 몇 분이나 쪄요, 어머니 이거? 한 10분? 10분 정도? 끓고 10분. 끓고 10분. 가오리 무치라. 가오리도 무치고. 가오리 센 거 사랑이거든, 이게. 네, 이게 가오리 회입니다. 회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그냥 먹어도 되고. 무쳐 먹어도 되고. 무쳐 먹어도 되고. 네. 무쳐 먹을 거라고. 오늘 가오리 쪄서 양념 발라 먹고 또 무쳐 먹을 겁니다. 미나리죠? 미나리. 끝은 지저분해서 버리고. 끝은 버리고. 예, 미나리 향기가 좋습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잘 생식. 파프리카 또 뭐 색감 때문에 네. 쓰는 거죠? 그렇죠. 당근. 얇게 다 채를 썰어 주는 겁니다. 당근은 더 얇게 채. 잘하시네요, 칼질. 이 정도도 안 하면 못할게요. 나이가 몇 살이야. 마지막 양파. 많이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어요. 물을 미리 썰어 놓으셨네요, 맞죠? 네, 무는 내가 아까. 네. 자, 이제 가오리 발라서 먹을 양념장 만드는 거죠, 어머니? 양념장 만드는데 이거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 이거는 빨간 고추만 들어가. 파란 고추. 간장 베이스로 만든다고 그래? 그냥 그래야 맛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일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네.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서울엔 없는 건가? 경상도 음식. 경상도 음식이구나. 생소했어요, 좀. 우리 엄마의 맛. 어머니의 맛? 네. 엄마의 맛? 어릴 때, 이래 쪄주면 맛있대. 그러니까 가오리 같은 거를 먹기가 쉽진 않아요, 서울에서. 여기는 가오리 생선 종류가 우리는. 그쵸, 워낙 많으니까. 바닷가 살아놓으니까. 네, 파랑 고추랑 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 양념이 중요하다. 양념이 맛있어야겠네요. 네, 양념이 맛있어야 될 거. 생강 맛술 먼저 넣었습니다. 생강 맛술 조금. 그리고 생강 이거. 이거는 생선 맛술이죠? 네. 이거 두 개 나눠 같이 비린내 안 나니까. 네, 비린내 잡아줄 맛술 넣고요. 액젓을 우리 거는 좀 짜니까 이거 많이 안 짜거든. 네, 베트남 액젓. 이게 중요하다. 어머님 진짜 이거 요리에 많이 쓰시네요. 이게 우리 옛날에 엄마가 쓰던 액젓하고 비슷하다니까. 한 병 다 썼어요 지금. 다 썼다. 한 병 사놨더라. 그래서 내가. 지 올 때까지 써라고 사놨나 그랬어. 이게 안 짜야 돼. 안 짜요? 이게 짜면 못 먹어 가오리도. 마늘. 다진 마늘 넉넉하게 넣고 또 고추랑 파랑 썰어 놓은 거. 넣고. 이 양이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먹은 것도 이제 간장 넣어야죠. 조금만.
몽고간장 조금만. 짜면 안 돼. 이거를 이래 놨다가 나중에 다 익고 나면 거기다 뿌리가 고면. 가오리가 다 이제 익으면 쪄지면. 그렇지. 양념을 쫙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네. 양념 간단해. 다 했습니다.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겠지? 간단한데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맛있게. 그래, 가오리 무침. 양파, 당근, 미나리, 무, 파프리카, 네, 피마, 세 종류. 색깔이 참 이쁘네요. 그리고 네, 이제 가오리. 가오리. 해 썰어 놓은 겁니다. 한 토막 안 썰었네. 내가 썰어야죠. 네, 깨를 먼저 넣고요. 깨 넣고. 소금 조금만 넣고. 네, 소금. 간을 맞춰야겠습니다. 네, 소금 한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 고추장만 넣으면 너무 뻑뻑하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고, 고운 고춧가루. 색깔을 이쁘게 나오라고. 참 어머니 이쁜 색깔 좋아해요. 네, 빨간 걸 좋아하세요? 네, 빨간 거 좋아합니다 어머니. 다진 마늘이 빠질 수 없죠? 마늘. 네. 간마늘. 이런 거 무칠 때는 요는 식초하고 양조 식초. 달라. 이건 양조 식초. 이거는 그냥 일반 식초. 이거는 사과 식초. 2배 식초. 2배. 왜냐 2배거든 이게. 그럼 이거는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이런 거 많이. 그래서 뭐 무칠 때는 이걸 써요. 초장을 만들 때 이걸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일이 많아요. 네, 조금만 넣어주면 된답니다. 저거는 뭐 두 컵 넣으면 이는 반 컵만 넣어도 돼. 4분의 1 정도? 네. 어머니 뭐 워낙 뭐 양념을 잘 하셔서. 설탕. 설탕, 단맛, 설탕 넣어야죠. 단맛이세요. 설탕. 두 숟갈 때 그쵸? 한 움큼 넣습니다 아마. 한 움큼. 그게 두 숟갈 안 되겠네. 한 두 스푼 정도. 상큼한 향이 난다. 네, 상큼한 향이. 향이 좋네요. 그 미나리 향이 좋아서. 봄 맛이 나요. 봄 맛. 날씨 엄청 추운데. 와, 진짜 날 춥다 오늘. 네, 오늘 날 춥습니다. 춥다고 좀 잘할 것 같다. 예원이 오늘 추울 것 같아요, 형님이랑. 방에서 꼼짝 안 할 걸? 따뜻한 데 있다가. 네, 맞아요. 저희도 따뜻한 데 가고 싶네요, 진짜. 날씨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맛을 봐야겠죠? 됐다. 됐어요? 또 안 내려. 지금 와사비를 조금 넣으셨어요. 와사비를 넣어야지 맛있답니다. 와사비 넣으려면. 맛있어. 양념을 발라 드리겠습니다. 네, 가오리에 양념 바르고 계십니다. 무슨 양념이야? 그래? 엄마 만든 거죠? 매워. 매워? 고추 많이 안 맵던데. 와. 매워요? 마늘 향이 확 오는. 다진 마늘. 마늘 향이. 됐어. 예뻐요?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맛있어야지. 아, 아름다워라. 이래야 돼. 오, 색깔 이쁘고. 네. 알록달록. 맛있어 보여요.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 슬레이트. 이거. 아, 이거 방송대에서 산 게 여도이라고. 많이 드세요. 욕심나는데. 뭐야, 이거는? 그건 가오리 입이잖아. 이게 입이가? 있네 입. 우와, 맞네. 와, 징그러. 가을 입도 이뻐라. 이 살이. 아니 이게 볼살. 이게 볼살이구나. 이게 올 볼이구나 이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병필요 빠져요. 아유 많이 드세요. 네 볼 살이잖아. 내 볼이 그렇게요? 이렇게 막 그 가진 않거든.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뭐 봐. 내 볼살 이렇게 밉살. 오늘 볼살 괜찮은데?
그래, 엄마 예쁜데. 볼살이네요. 어떻게 좀 부었나? 유튜브 안 찍을걸. 다네. 가오리 해먹어봐. 오, 해다! 네, 가오리 무침이에요. 예. 와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우. 맛있겠다. 자, 가오리 무침. 내가 좋아하는 가오리 무침. 와, 막걸리가 생각이 나지. 이거 좋았다. 네, 술꾼. MJ. 술꾼이야, 이마. 아니니까. 맛있다. 나는 진짜 평생 처음 본 음식이에요. 응, 처음 본데. 뭘? 가오리. 가오리 있지. 에? 그리고 없어, 이런 거 서울에. 경상도식 음식이에요. 가오리 무침은? 없어. 우리가 있잖아, 여기가 생선이 뭐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도시에는 뭐 없는 게 많지. 진짜 서울 촌. 저는 우와, 서울 봐라. 서울 촌놈? 촌까지 했다. 자, 내가 뜯어줄게. 빨리 먹어봐, 오빠. 네.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 이거 처음 보다. 어떻게 처음 보지? 우리는 이제 있으니까 많이 먹었지. 아니야. 아, 없어. 자. 저도 맛보겠습니다. 아, 맛있네. 자. 아, 이게 가오리 맛이구나. 나 가오리 처음 먹는구나. 아. 저 가오리 처음 먹어보나 봐요. 가오리 무침도 맛있는데. 가오리는 생선이 안 비려.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네요. 왜 이걸 처음 먹어보지? 잘봐. 나 40년을 먹었네, 나는. 저기 촌 사람이니까요, MJ. 내가 촌에 사니까. 이 통영 사람 이게 있잖아. 고성에서 가오리 많이 없었어. 통영이 이런 게 보통 생선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많지. 우리 맨날 제사상에 맨날 올랐는데. 아, 그죠. 경상도 쪽은 제사상에 올라가죠, 가오리가. 이게 그리고 어머님이 양념에 베트남 액젓을 넣어갖고 베트남 맛이에요. 아, 그 맛이구나. 네? 나 그래, 이게 양념 맛이 계속 이거 어디서 맛도 맛인가 했다. 그게 아, 베트남 액젓 넣었구나. 어머님이 좋아하는 액젓. 아, 아니 우리나라 액젓을 열라 했는데. 우리나라 액젓은 조금 진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조금 깔끔하거든. 어머니 이제 모든 음식에서 베트남 맛이 나요. 베트남 액젓 많이 내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젓갈을 담고 찌꺼기 갖고 다리면 딱 이 맛이 나거든. 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양념을 했거든. 김치도 담고. 이게 뼈를 올려서 다 같이 먹는 거야. 뼈를 같이 먹어야 돼. 뼈가 물렁물렁 거리거든. 아, 이 뼈요? 응. 다 씹어 먹으면 돼요?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더라고. 맛있다. 나는 안 먹어. 입이 가져갖고 안 먹는다. 이거 아, 난 별로. 근데 이게 씹히는 이런 게 싫더라고. 이거 못 먹어. 이거 이거 뜯고 있잖아 그냥. 아니 이거 살있네. 하여튼 우리 딸이지만 입이 깔탈스럽고.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 요즘에 되게 깔탈스럽고 조금 얌체 같은 딸내미처럼 보이니까 하지마. 이거 그렇게 말해. 아니야 그렇게 하지마. 사실인데 뭘. 아니거든. 아니 남편 같은 딸은 아닌데. 아, 입맛이 까탈스럽다는 거야, 입맛이. 입은 좀 까탈스러워. 왜냐면 내가 뭐. 내 탓이냐? 엄마 탓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내가.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어쩔 수 없다, 입말 아이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두 마리 다 먹겠다. 다 먹는다. 야. 가오리는 비싸요? 갑자기 궁금하네. 안 비싸. 어, 안 비싸요? 비싸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많이. 많이 잡히나? 많이 잡혀. 많이 잡혀? 이쪽으로는 많이 잡혀. 그래서 그냥 한 마리 많은 싶어요. 안 좋다. 아, 그래요? 네. 그 도시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쪄면 되는데 못 쪄면 뭐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늘 근데 고생한 음식이었어요. 흔하니까 싸. 양념 찍으면 신기한 맛있네 이것도. 근데 양념 찍어야 맛있어.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한 마리가 금방 먹어지네. 아빠 좋아하겠다. 부들부들해서. 한 마리 영화였어. 한 마리 이제 아버님 드릴 거예요. 신체제 먹고 싶어 할 텐데. 반쪽이지만. 반쪽 좀 내자.
아, 남편은 반쪽씩 주면 되겠네요. 응. 어머니 반쪽, 남이 집 반쪽. 제가 너무 잘 먹네 요즘에. 솔직히 얘는 순서대 촬영하면서. 아, 순서대 계속 촬영하면 계속 먹을 수 있어. 구독자분들이 싫어해요. 아, 많이 먹냐? 영화를 좋아해서. 아니야. 아닌데. 괜찮아. 예원 씨 바쁘면 제가 찍어드리고 할게요. 얘 뼈 있네 그래도. 아이고 이건 가운데 갈 수 있다. 얘는 못 먹겠네. 얘가 어릴 때 생선 진짜 좋아했거든. 네가? 네. 생선 진짜 그치? 좋아했다. 회 같은 거 되게 내가 애기 그러니까 유치원생 때도 되게 회 같은 거 되게 좋아했어. 할아버지하고. 지금 별로야? 너무 많이 먹어서 어릴 때? 그런가? 요즘 회가 막 좋다 이런 건 없어. 할아버지하고 안주를 많이 드시니까 회를 많이 드시거든. 항상 이렇게 얻어먹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맨날 나한테 그랬다 맞지? 어쨌든 배 타는 사람한테 맨 놈한테 시집 보내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엄마 되게 싫었어. 듣다가 안 돼서 아버님 애한테 뭐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래 크고 나서 절대 요리사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 근데 만나고 나니까 요리사야. 내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드니까. 힘들고 주방장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주방장들 성격이 별로고. 아, 성격이 안 좋네.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제 친구예요. 엠팔. 그래서 주방장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겠다. 근데 뜯고 앉아. 아,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요, 간데? 엠팔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네요. 신서방이 끌썩한 게 아니고. 아니고. 주방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 힘들고. 어, 다 먹었네요? 뼈다고 밖에 없다. 어? 이거 한 번 줘봐. 그, 한 개 해봐. 엠팔 왔네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막말 문제로 때 호랑이 맞나? 맞아 호랑이 맞아.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 그래.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먹어. 저 또 있다. 밥 줄까요? 밥 줄까? 배불러요. 뭐 먹었는데? 아, 맛있네. 그랬어. 저 처음 먹어봤어요 가오리찜. 나 가오리찜 처음 먹어봤어. 깜짝 놀랐어. 가오리 처음 먹어봤대. 어, 당연히 처음 먹어보지. 너 서울에서 먹어봤어? 응. 어디서? 나 일식 하니까. 아이씨. 왜? 되게. 에이씨. 되게 나 일식 하니까. 아이씨. 난 고정 사니까. 일식집에 나와. 일식집에 있어. 일식에 가오리가 있나? 어? 왜 있지? 어? 일식에 가오리가 왜 있지? 일본에서도 이제 가오리를 많이 먹고 하나 보죠. 스키다시로 찜 나오지 가오리찜. 가오리 쪄가지고 이제. 한번 날개 하나씩 나가잖아. 일본에 가오리가 맞나? 아 그럼 내가 가오리찜 먹어봤겠다. 그 스키다시도 나온 게 가오리였어? 아. 몰라 나는. 아 먹어봤어. 빨리 먹어. 드세요. 맞으세요 우리 엄마. 오늘도 맛있는 요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다. 어머니 다 간단하죠? 모든 음식이. 어머니 어려운 게 뭐예요?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엄마 어려운가? 양식. 아 양식. 어. 우리 엄마 한식은 다 잘하는데 만두 못한다며. 어머니 만두 못하신다. 어! 경상도 만두를 안 먹으니까. 경상도 만두 안 먹어. 우리 막 명절 때 보면 서울은 다 보. 맞아요 다 만두. 설날 때 꼭 만두 빚어, 만들고 빚어먹고. 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첫 추석인가 설인가 시댁에 갔어. 그러니까 큰 집에 갔는데 만두를 빚고 계시대. 설일 거예요. 어 깜짝 놀랐잖아. 웬 만두? 경상도는 떡국만 끓이면 돼. 이걸 다 먹는. 아니 날개만 남겨놨다 안 먹고 이봐. 그지. 아니 내가 아이고. 어머니 드시라고. 어, 엄마 좋아하니까. 껍데기 맛있잖아. 아 살. 예. 한 번 더 먹. 네. 오늘 내 다 먹자.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까만. 담이 모여. 담이 모여.